자, 금년도 강력한 신화 후보는 양의지입니다만은 이제 포스트 시즌은 철저한 분석을 해 나오니까 이 큰 게임에서 양의지가 펭수 같은 실력을 발휘할지 오늘 또 공대합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요. 예. 아무래도 수비에서 비중이 클 것 같습니다. 오늘 시구는 미세이의 민양과 지하양이 지금 시구와 시타를 하겠습니다. 최근에 굿걸, 배드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미세이의 민양이 시구를 그리고 지하양이 시타를 하겠습니다. 출발했어요. 많이 한 모양인데요. 시타를 한 지하양은 중국 사람인데요. 예. 올해감이 있군요. 원래 시구 시타는 헛스윙을 해주는 거니까요.